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는 수용소 규칙을 귀도가 엉터리로 통역하는 장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독일인 군인은 수용소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들을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무섭게, 아주 강압적으로 말을 하죠.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독일어 하는 사람 나오라는 말에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귀도가 무작정 앞으로 나갑니다. 독일 군인이 하는 말을 통역으로 게임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들에게 우리가 정말 게임에 참가하게 됐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죠.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이야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 통역하는 장면에서 눈에 띄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소리치는 나쁜 사람 역할을 맡았다. 겁을 내는 사람은 점수를 깎겠다. 우선 독일 군인의 실제의 말과 통역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말들은 어린 아들이 실제라고 믿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세상이지요.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인생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흥미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통역의 장면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가 어떻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기도는 아들에게 지금의 이 세상을 다르게 알려주고 싶어 엉터리 통역을 합니다. 아들은 미심쩍인 의심을 거두고 게임에서 1등을 해서 진짜 탱크를 탈 생각에 막 기대에 부풀게 되죠. 힘든 현실이 설레는 현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는 소리치는 나쁜 사람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독일 군인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단지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중에 소리치는 나쁜 사람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세요? 겁을 내는 사람은 점수를 깎겠다. 많은 일에서 두려움을 가지면 점수를 깎이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는데 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 NGO 단체에서 제가 강의를 할때이두 문장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이 문장들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갖는 의미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